안녕하세요, 친구들. 효은다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은요, 효나의 놀이 수와 세 번째 시간이에요.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, 오늘은 무슨 퍼즐 할까요? 짜잔! 오늘은요, 공, 동, 점, 연, 결, 퍼즐이에요. 공, 동, 점, 연결, 퍼즐, 막 이런 건데요. 밥을 좋아하는 친구까지 슉!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는 밥을 좋아하는 친구 이런 게 아니라 색깔이나 모양이 똑같은 게 공, 동, 점, 연결, 퍼즐이에요. 자, 우리 친구들 이거 한번 해볼게요. 얘는요, 세 줄이에요. 우리부터 시작. 얘는요, 별이니까 그냥 가도 되죠. 여기서 인류가 없다. 한번 가볼까요? 얘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? 아무 공통점이 없죠. 얘는 네모고, 얘는 별이고요. 그 다음에 얘는 보라색인데, 얘는 빨간색이라서 못 가요. 그럼 계속 직진해볼게요. 여기는 별이고, 별이니까 맞죠. 친구들, 근데요. 대각선은 못 가요. 이렇게 가도선, 세도선만 갈 수가 있어요. 대각선은 못 가요. 이렇게 가다가 우리 한번 일로 가볼까요? 일로 가는데 얘는 어떻게 가지? 얘는요, 주황색이고요. 얘는 초록색이에요. 그리고 얘는 하트, 얘는 별이라서 여기는 못 가죠. 그러면은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. 여기는 초록색, 얘도 초록색, 여기는 별, 요 동그라미. 선생님! 얘는 동그라미고 별이니까 여기 못 가요. 아니요, 여기 색깔이 똑같잖아요. 한 개라도 똑같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. 이렇게 준 다음에, 우리 일로 가볼까요, 일로? 일로 가면은, 얘는 초록색, 얘는 빨간색. 얘는 동그라미, 얘는 네모인데 왜 가야 할까요? 그럼 동그라미는 네모인데 나 따라 안갈 거야 이렇게 말하세요. 그다음에 그럼 일로 한번 가볼까요? 얘는 초록색, 빨간색, 초록색, 빨간색, 동그라미, 세모 가도 될 거야 안될 거야? 맞아요. 안 가야 되죠. 이리로 가면 안 돼요. 그럼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. 얘는 초록색, 파랑색. 선생님, 색감이 안 맞아요. 얘는 길이 없나 봐요. 선생님, 얘도 넘어가요. 아니요. 얘 길이 있어요. 봐봐요. 초록색, 파랑색. 얘는 안 맞지만요. 동그라미, 동그라미. 모양이 똑같아요. 그래서 쭉 밑으로 갈 수가 있답니다. 자, 우리 한번 일로 가볼까요? 일로 가면요, 파랑색, 빨간색, 다이아몬드, 동그라미. 가도 될 거야, 안 될까요? 안 되죠. 그냥 얘는 색깔도 맞지 않고 모양도 안 맞으니까 가면 안 돼요. 그다음에 얘는 동그라미, 하트, 파랑, 파랑. 선생님, 모양이 안 똑같아요. 얘는 길이 정말 없어요. 선생님, 왜 자꾸 하려는 거예요? 아니라니까요, 정말. 색깔이 맞아요. 한 개라도 맞으면 그냥 쭉 가야 돼요. 그래서, 이렇게 되는 퍼즐이었네요. 우리 한번 그러면은, 네 줄이 있는 퍼즐도 한번 해볼게요. 여기부터 시작. 일단은 동그라미 반까지는 와야 돼요. 그다음에 여기 와도 될까요? 안 될까요? 일로 와도 돼요? 안 될까요? 근데요, 친구들, 여기는 되게 어려워요. 선생님! 얘네 색깔 똑같고 얘는 모양 똑같아요. 근데 어디로 가요? 그죠? 어디로 가야 될까요? 그럼요. 여기 두 번째 칸부터 한번
한번 생각해보아요. 여기도 가면 여기도 색깔이 맞으니까 갈 수 있죠. 근데 일로 가면은요, 밑으로 가면 색깔이랑 모양이 똑같아서 못 가요. 일로 가면은 또 색깔이랑 모양이 똑같아도 못 가니까 얘는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얘는 또 색깔 모양, 얘도 아까 효능한 한 버처럼 동그라미 맞잖아요. 얘는 색깔 아마 일로 갔을 때 이렇게 똑같죠. 근데 일로 가면요, 갈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얘는 색깔이랑 모양이 안 똑같고 얘도 색깔 모양이 안 똑같아요.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? 맞아요, 여기로 가야 돼요. 다음에 얘는 색깔 다 똑같은데 어떡해요. 얘도 두 번째 칸을 한번 생각해 보아요. 여기로 가면요 또 색깔이 안 맞죠. 여기로 가면요, 얘는 빨간색, 초록색, 다이아몬드, 하트예요. 그럼 여기로 가도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돼요. 우리 한번 밑으로 해볼게요. 색, 똑같죠? 아마 다이아몬드랑 별이 있으면 얘 맞죠? 근데 다이아몬드랑 요괴가 있어도 얘 맞죠? 그러면은 얘 별 한번 봐볼게요. 빨간색, 일단 일로 오고, 빨간색, 하트. 얘는 당연히 안 되겠죠. 얘는 다이아몬드. 그럼 여기 모양이 똑같네요. 여기 한번 가볼게요. 저 친구도 이제 마지막인데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색깔이 다 똑같아요. 이것도 효나가 한 방법으로 해볼게요. 여기 하트로 하면요, 그게 되니까 맞죠? 근데 여기는 왜 안 될까요? 맞죠요. 근데 여기는 네모, 하트, 보라색, 갈색 다 달라서 얘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. 얘는 이렇게 계단처럼 미루게 됐네요. 친구들, 우리 공통점 연결 포즈를 해봤는데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아니면 신났나요? 재미있었거나 신나거나. 저 이거 집에서도 해볼게요. 하는 친구들은요, 구독 꾹꾹,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자, 그럼 우리 굿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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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할 시간이요. 그럼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